드디어 해파랑 길 걷기 마지막 날 47일째입니다. 통일전망대 하나만 보면 되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자동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46일을 걷다가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 먼저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출입신고부터 해야죠. 자, 요거를 대표자가 차량 기준으로 자기 차에 타는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다 적으면은 3번 창고로 가서 15분 뒤에 12시에 제가 운전해서 길 따라서 전망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람권입니다. 자, 갑니다. 통일안보공원 관람권. 받겠습니다. 신청서만요? 관람권은 통일전망대 거기서 관람권이죠. 아, 그래요? 차량에 올려두셨다가 나가실 때 두 장 다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량에 올렸다가 나갈 때 반납이요. 네, 두 장 다 반납하셔야죠. 예, 두 장을 반납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사진 촬영이 제한됩니다. 음성만 녹화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제약이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통일전망대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DMZ,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지 못하고 자동차로 들어가는 것은 민간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무장 지대죠. 남북한이 서로 무장 없이 생활해야 되는 남쪽 2km, 북쪽 2km, 총 4km의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무장 구역이죠. 그러나 저 위에 새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우리 인간들만 돌아다니지 못하죠. 이게 박물관은 나중에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해파란 길 표지판은 있는데 저거는 걸을 수는 없습니다. 걸을 수는 없죠. 경치가 좋습니다. 양쪽 길에 이게 사람 손이 잘 안 닿아서 동쪽에 풍통의 바다 그리고 주위에 단풍나무 찬조 출연 여배우 두 사람입니다. 우리 좁은 한반도 땅에 이 4km의 이 구역은 앞으로 잘 관리해서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름이야 뭐 평화생태공원으로 하든 뭐로 하든 하여간에 분단의 아픔을 세계적인 보물로 역전시켜야죠.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주차장인가? 응, 여기다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 이거 주차장이 금강산 휴게소. 최북단 휴게소 같습니다. 예쁘다. 앞에 보이는 통일전망대가 옛날부터 있던 통일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쭉 빠진 최신식 건물, 저것이 고성통일전망타워이죠.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통일전망대 교회가 있네요. 이 안에 전망대 수박하네요. 이게 40년 전에 그때 여기 앉아서 저 브리핑 받고 이랬거든.